생방송하는데 옆에서 나팔이라고. 네? 생방송할 때 옆에서 나팔들이면 되게 좋아할 거야. 시끄럽다고. 그렇지 그렇지.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JTBC 손세키 규탄 집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천안, 예, 우리 충무공 의병단 명수야, 문바들이 단장님, 예, 그리고 예, 대변인 두 분이 오셨는데 오늘 아유, 서울 올라오신 보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단장님 오늘 기분 좋으시죠? 네. 너는 아유, 나온다. 아유. 잠깐만. 네, 다른 데보다도 오늘 집회 나와서 처음으로 좀 기쁨을 느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도 사법부에도 이제 봄이 오는가 봅니다. 네. 제가 이상화 씨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가 생각이 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인과응보라고 자기들이 저지른 일 결자해지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바라서는 그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라서는 날이 오늘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그동안 아스팔트에 나와서 그래도 기대했던 상황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을 위해서 뛰어나왔지만은 이루어진 것 없이 지금 세월이 흘렀고, 그나마도 오늘 사법부에서 준엄한 심판을 잣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는 천안까지 내려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실 것 같습니다. 네, 가벼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충무공 의병단 예, 우리 박우운 예, 대변인님 예, 모시겠습니다. 큰일 나요. 더 유. 오늘 아침에 네, 조금 꿈꾸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뭐 저기 이 저 빨갱이 세상에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단지 네. 네. 그래도 우리 집회 나오면 우리 네. 동지들 보고 네. 저 태극기만 보면 또 그렇게 기분이 좋고. 네. 제가 야, 있는... 울지 마라. 울지 말고. 저거 내가 방송하고 있잖아. 아 참. 연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집회도 하고. 알겠지. 친구도 하고 다니는데. 태극기를 그래도 배지라든지 모자라도 쓰시든지 아니면 태극기 배낭이라도 메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네. 그리고 워낙 문재인이가 네.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제 문재인이가 싫은 거야. 그리고 첫째로 취직이 안 되고. 양승태도 구속됐네. 훌라 훌라. 예, 성창호 판사가 그래서 예, 박근혜 8년. 인터뷰하고자 하네요 예. 지금. 박근혜 8년도 선고했고요. 니놈한테 가라. 박근혜 공직선거법도 2년 선고했습니다. 왜 방해를 하지 말아라. 이 사이비 예. UTV. 그러니까 박근혜도 야. 유죄다. 사이비. 야. 남해 산책에 와서. 야 자빨 목사. 단장님. 너 죽을래. 단장님. 단장님. 목사 아니야. 그래서 목사. 나는 목사. 저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아니야. 그래서 법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는 그날까지 우리 자빨들 우리 수고보수들 전부 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그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내가 뭘 하면은 꼭 저런 시발놈들이 나타나서 지랄하고 있어. 가자. 여기까지 왔네. 네. 아니 꼭 나 인터뷰만 하면 말이야. 한 말씀 해주세요. 기분 좋으시잖아. 잔치국 드셨어요? 안 먹었어. 지금 왔어. 못 드셨구나. 지금 왔어. 네.